MVP 시청자 여러분, 소빗! 안녕하세요, 비스트입니다. 네, 저희 이번에 비스트의 앨범은요, 정규 2집 앨범이고요. 맞습니다, 2년 만에. 섀도우라는 타이틀 곡을 필두로 정말 여러 장르의 곡들을 아구마구 담아. 너와 나의 저 하늘을 감게 물들인 저 이별을 어서 지워줘.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, 너를 바라볼 수 없게, 네 곁에 머물고 싶어. Because I'm shallow, shallow, shallow. 라는 노래가 있는데, 강한 그런 리듬이 일단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일 단 시간에 녹음했어요. 네네. 네. 제가 만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, 저는 그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긴장해가지고 도와줘. 그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초반부에 도입부에 이렇게 깃털이라고 해야 되나요? 깃털. 예, 그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게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찍을 때는 너무 큰 그 저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찔끔찔끔하게 되더라고요. 멋있게 나와야 찍을 수가 되는데. 없던. 예. 그래가지고 태연 씨를 생각했는데. 웃긴데? 괜찮은데요? 아, 그리고 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. 아, 그 나중에. 기광 군이 매와 함께 촬영할 때 그 세트장이 세상에서 제일 조용했어요. 그 매가 깜짝 놀라면 안 되기 때문에. 그 매가 기광 군을 계속 쪼아 먹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그래서 머리가 피를 이렇게 많이 쪼아서 피가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. 야생매가 아니고 네. 집에서 키우는 가정용 매였어요. 고래매. 네. 아, 그래서 진짜로 꿈꾸는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오래매 친척이었는데요. 아, 그래서 그런지 애가 너무 피곤해하고. 아, 피곤해요? 네. 아, 진짜로. 너무 피곤해하고. 아, 그리고 지 환경이 또 이제 바뀐지라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매를 날려야 되는데 매가 무서워서 못 날고 계속 지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굳이 그 지상이 불이 있었거든요. 불을 피우는데 불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. 하마터면 치킨이 됐거나. 그리고 또 이제 네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라는 가사가 있어요. 네. 매가 가사를 이해하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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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래서 정말 최고의 매 스타. 여러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세요? 아유, 베스트? 문치라고 하죠. 자, 물나는 손님 오셨습니다. 와~ 자기가 꽃이라고요. 네,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근데 예전에는 요섭이가 약간 살이 쪘을 때는, 아, 내가 요섭이보다는 그래도 낫다. 내가 그래도 오든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, 요새 들어서 요섭이가 살을 빼고 그래서 너무 멋있어졌거든요. 남성다워지고.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생각한 건데, 준영 군이 살 많이 쪘어요. 근데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. 네.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. 아유, 다들 훌륭하죠?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더 이상 내가 다가갈 수 없게, 너를 바라볼 수 없게, 네 곁에 머물고 싶어. Because I'm shadow, shadow. 아, 왜 이렇게 네. 또 팔로우를 안 해주셨어요? 네. 어? 그게 팔로우 해주실 거예요? 어? 어? 야! 어? 아, 후라이도 제 말하는 운전이니? 아, 네. 아네 제가 전에 해드리기로 해놓고 안 해드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. 아기가 있으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. 꼭 제가 이거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팔로우로 하겠습니다. 자, 약속. 감사합니다. 설명해주시죠. 네, 처음에는 옆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처음에 뭘 해야 되죠?
지금까지 비스트였고요. 저희 비스트의 타이틀곡 섀도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NPD의 MVP!